おちぽよん。いや、ここは何の部屋ですか？ モンスター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파친코, 저는 크리코입니다. 야, 제가 벌써 한국에 온 지 9개월인가요? 9개월이 됐는데 서로서로 일본식とか 조금 일본っぽいのが 그리워하다 感じなんですよ. 그리고 시때 견식 씨가 스페셜 선물として 일본っぽい 1일을 선물해 줬어요. 日本の옛날に沿った役キャラクター 너무 유명해. 그냥 캐릭터가 아니었구나. 자기 밑에 見て 야채 템프라 쓸때의 소리가 최고였네. 확실히 오나카스했잖아. 너무 배가 고프다. 저는 이만 살とかだったら 4kg 食べられるぐらい 배고파요. 82 더하기 4는 86kg. 왓뜨시가. 일본에 있을 때는 퇴식 시킬 때 카츠돈, 텐돈, 회 みたいなのが 선택. 막 대체 텐돈을 頼んでた. 꽤 텐돈은 私好きな方だと思う. 아, 너무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학교 때가 처음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신세계였어요. 낮에도 계속 생각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계속 생각나고. 솔직히 남자라면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야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텐돈이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케이. 일단 미타메가 진짜 びっくりした. 하나하나 코요. 고저스나 크작 みたいで 미루노모 타노시카탄데 나니요리 쇼게키다타노가 소스노 이로요. 일본은 텐츠유 みたいな 우스이 간지다けど 코이쿠치 쇼유 みたいな 크로이 소스だったから 시오카라인じゃないかなって 산산하고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びっくりした. 이거 스티나 맛이지? 이거 맛있어. 어때? 다르지 않았다 아직? 응,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의 텐돈 먹으니까 소마 食べたくなる. 일본의 텐뷔라도 소바가 세트다から. 어때? 남아비르고도 있다고. 아, 진짜? 저기요. 메론소다 하나 주세요. 메론소다요. 네. 네. 솔빈스까? 시원하겠다. 이거 메론소다 젠지 찍어네. 夏祭りのさ メロンが一番好きなの 私 かき氷で。 衣 天ぷらのチキンの好きじゃな. 韓国のとバサバサが めっちゃ強いの. 多分これ私のゲスだけど 韓国ってチキンムナがいっちゃなよ. このバサバサにこだわりがある人が多いから 韓国人が好きな味に仕上げてる感じがした. ダイエット中じゃないですか。はい、튀기는油で揚げてるじゃん. 0kcal です. 텐돈 만들 때 기름에 재료를 튀기잖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름이 뭔지 알아요? 이것도 니온 거야. 이것도 니온 거야. 그 카페는 저도 희소간이 인스타그램에 뭐가 있었어요. 아마 일본인과 한국인의 하일 푸브가 차려대는 카페에 들었는데 일본인의 사장님이 있나요? 진짜 찾았는데 아마 그날은 출근하지 않고 그게 아쉬웠어요. 후쿠다에니? 아니
먹자. 진짜 이사지거리다. 핵구름 튀김. 보다시다. 기타님 어떻게 그런 기타에 하루를 소문이? 그냥 그래도 하늘 단어수 기타에. 카리 카리 카리. 그걸 보조개 연고지 알았어요? 보조개 연결하기. 응? 내 것도. 내 거 넘으면 지갑도 갔나 이거. 늦은 보조개 그리 타. 대박. 이 연습이야. 이거 연습이야. 아 좋아. 댄진이 저거 쉽게 되었어요. 왜? 우리가 진짜 댄진이다. 오늘 맞지 못 댄진이다. 난 댄진의 이타토끼 대전 같다 라는 생각을 했지. 아 진짜 비슷해요 때 거든죠. 응. 나니? 그라오케는 요즘 이제 쓰는 이름이니까 이것도 양념 맛있는. 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가 다 끝났는데. 쿠리코는 뭐를 하고 있을까? 지금 진짜 쿠리코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응? 쓰레기 통 깔았어. 오시리 땅대. 오시리 땅대. 요! 머리가 길게 있네, 쿠리코. 진짜 일본 같지 않아? 오늘 하루요? 예. 하얗고 저희가 裏口の 駐車場から 왔는데 表から 見た時に 別世界だったの. 周りは 韓国の店が パパパパパってあるのに 月があって インテリアとかも招き猫とか 猫の人形とか バンブーの絵とか ここだけなんか 日本やんみたいな. 이것도 약간 좀 이것도 좀 일본 보이는데 후쿠오카랑 비슷한데 그게? 진짜요? 그래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난다. 어. 사실 제가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って何だろうっていうのは あんまり意識し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 なぜなら私がもともと住んでる故郷だから 韓国のネオンあるじゃん ネオンでサランヘヨとか それ見て日本人は韓国って思う それでも자기が見ても韓国っぽいとか思わないやん その感覚で、あ、外国人ってこういうのが日本っぽいんだっていう、すごく客観的に自分の国を見てた。 아마 이번 영상이 올라간 날에 저희는 제주도에 있을 것 같아요. 야무지게 놀고 먹고 김오시한 추억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예. 완전 일본 밑에. 예. 야, 스파이 히로이죠. 스게. 와! 이게 진짜 완전 일본이야. 그리고 후쿠오카에 기만 있었던 거야. 와! 대박! 스고이 베토! 日本の旅館と言ったらこんな椅子じゃないよ。座敷があるじゃん。これはないんだって思ってたのね。ベッドルームに行ったらベッドの横にあったの。ここだけもう完全もう完璧感日本。 와, 소름. 후쿠다 예미? 캬, 스고이 밑에 저기! 토이레도 넓은데 히노키 베라다! 히노키 대박! 이거 すごくない? LG야, LG! 아, 뭐, 야메테요, 짜게! 제가 한국에 와서 한 번도 오프로에 入ったことがないの. 너무 귀찮아요. 違って 한국은 샤워 문화가 많이 있어서 인테리어 때문에 뭐 있고 욕소가 ない 家の 方が 多いから. 그러니까 엄마 나무 부셔줘. 제가 고추는 사르르시 저기 도노사마노 헤야야. 그래서 오늘 시작했다야. 私는 일본에 있을 때 毎日 목욕 1시간씩 したい 人だったから 목욕 욕求 不満だったの. 완전 넓은 오후로 밑에 와, 진짜 그래시. 희망이 가났다. 久しぶりの 오후로다. 때는 진짜 텐션이 올랐다. 제 키는 197입니다. 이제 아무튼 저희는 유카타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빠. 좋아. 왜? 와. 아니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빨리 이거 신어야겠다. 신고 다시 해야겠다. 이거 신고 다시. 오, 개기멋지. 예. 나도가 미니 데스. 예, 나카쇼카시테 가세요. 이마 나카쇼카시테 개멋있겠는데? 와, 기모노 입고 이거 보니까 진짜 일본 온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뭔가 완전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진짜 여관 느낌.
느낌인데? 진짜 그렇고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뭔가 오치츠쿠다. 뭔데? 코코로가. 진짜 얼마 만에 느끼는 이 신발의 기모치형. 정말 기모치죠 신발. 기모치형. 아니 근데 에? 아니 둘이 그냥 작게 파티를 하기로 한 건데 대체 잠깐만 이게 교수님 우리 뭐 MT 왔어요? 바레테르 바레테르 아니 온센에 쓰카테다잖아 근데 바케츠에 넣는겨 료칸이 토마테 참치요 타베르 띠 아 그쵸 근데 자기 기네스 갔다였네 자기 왜 이렇게 기네스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 아사히가 나くてね 잔네나んだけど 私は 바드와이저 예스 온센의 나니? 誰やねこの人誰やねこの二人の温泉旅館やば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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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가고 歌いながら そんなのが너무ルーティンだったの。 韓国でもそれしたいけどやっぱコロナの問題も、そうい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次の日本の歌も久しぶりに聞いて、あの時2人でよく行ってたなっていう潮気もよみがえりました。そん、あ、あれだ、カラ文字が超合うし。うん、あ、いこれ、すごい美味しいだ。あ、너무飲みやすいんで。편의점에서 샀거든요. 3,5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되게 너무 힘들어. 先に入ってて 良かったね。うん。 아또 절대 入れる. 그렇게 한번 할때 아시다 아사. 9시에 이랬대. 10시에 브로가 됐대. 그래가 좋은데. 11시에 스포츠 시대. 뭔가 한국에 살면서 니혼이 카이리타이나 그런 순간 같아. 그리고 이거 갖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재밌고 엄마님 아빠님 가까운 있고 책임도 있고 전혀 문제 없는데. 1번은 자기도 비슷한 것 같아. 나가 없는데 가족이랑 친구가 같이 만나서 모임하고 그리고 아이브네니스테르とか 자신도 送ってくるじゃん。悔しい。そんな気持ちはある。자기も日本にいる時そんなあって。多かったし。 그러면서 단당 어 어떠시 토이요 손사이요 忘れるかな忘れたら 어떡하지? 또 민당도 단당 손사이 나루요. 나에는 자신고 전부 찬도 그다더니 단당 이제 히토치. あのワンシーンプラネットみたいにさ、映画何年も後だったみたいな状況になるじゃん。うるじまわ、うるじ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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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るじ
って思うの。多分あるよね、いろんな地域に。ある意味コンセプトデートじゃないよ。なんかそういうのを通してみたいなって思うから、もし知ってる人がいたらぜひコメントをくれたら嬉しいです。そこだよね。